아직 남수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직원입니다. 잠깐만 있어봐. 너 잡고 있을게. 너무 부담스럽다. 윤주씨 아저씨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직 면접 지금 보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집 어디야? 광주. 가. 가기 전에 한잔해. 가기 전에. 어. 엘리베이터 간 다음. 너 왜 이렇게 이뻐졌냐? 진짜?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존나 이뻐졌는데? 아, 맛있나요? 어. 몇 킬로야? 45킬로. 45킬로? 일주일 뒤에 검사해보자. 일주일 뒤에 우리 또 봐요? 아니 그거는 각자 그거 해서 찍으면 되지. 다섯 살 존나 많이 빠졌어. 다섯 번? 응, 너 뭘로 뺐냐? 셀러버튼 마시니까 살이 쭉쭉 빠지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광고라도 그 포인트 한 건 아니야. 장난이고. 그래 이거 난 주문주문 이거 먹긴 먹었어. 근데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서 해야지. 그래. 몇 킬로 빠졌어? 아니 근데 몸무게는 별로 안 뺐는데 체지방이랑 근육. 확인해 보고 싶은데? 모르겠다. 진짜 가져와봐 직원. 저기 달라면 돼. 아, 아 네. 응 가져와. 사장님. 어 사장님 여기. 사장님 여기. 왜?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냄새가 이상한데. 허리. 이렇게? 존나 말라졌네. 23.7이네. 나는 꾸준히 먹어서 나는 지금 허리가 복근 있지. 어. 밥을 좀 많이 먹긴 먹었는데 중간중간 샐러드부터 먹었지. 아 진짜? 근데 그게 좀 가장이? 그게 복근이잖아. 응. 어 왜? 29인치 있네. 29? 네. 근데 더 빼면 나는 더 빼면 안 돼. 29? 나가자 여기. 어디가? 응? 집에 가야지. 재밌어? 간다. 어쩌다. 우리 왜? 이뻤으니까 좀 더 있다가. 이거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왔어요. 이거 누구 드리려고요? 저거? 너 해. 나 하라. 너 주려고. 갑자기요? 갑자기요? 너 해. 갑자기요? 어. 아 진짜 주고 싶게 생겼어. 이뻐졌어. 왜요? 아 왜 줘요? 아 왜 줘요? 저한테 이거를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꼭 굳이 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왜 이거 뭐야? 다른 사람 줘 이거 사오라며.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원래? 아 이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줘야 돼. 그럼 내놔. 나는 뭐 없어? 아 오빠? 어 여기. 이거 아 진짜 사왔는데 이거를 다른 거 아니 아, 다른 거 줘야지. 아 진짜 사온 거야. 화이트데이여서 따로 홈런볼 과자 세트. 아 목 말라. 목 말라서 다른 거 줘. 목 말라서? 어 기다려. 요만한 게 없지? 어? 요만한 게 아 셀러버터 내가 셀러버터를 줘. 아 나 목 말랐지. 살이 쭉쭉 빠진 느낌이야? 아, 상큼해. 진짜? 체지방이 분해되는 느낌. 어. 아, 앞으로 이걸로 관리해야겠어.
안녕 얘들아, 남순이야. 이거 알지? 셀러버터. 또 추천해 주려고 영상 하나 찍고 있거든? 내가 진짜 별로라고 하는 건 니네한테 추천 안 하는 거 알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셀러버터. 내가 요새 좀 살이 좀 붙어가지고 좀 운동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셀러버터를 먹게 되는데 먹어보니까 좀 몸매 관리에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 셀러버터는 내가 광고도 가끔씩 하지만 진짜 잘 맞아서 앞으로 계속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도 해가면서 먹어볼 생각이야. 이게 완판 10번 넘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디자인도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연예인들도 많이 먹고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내가 이거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디자인 바뀐 거 좀 괜찮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까서 딱 한 봉지. 넉넉하게 들고 다닐 거면은 두 봉지, 세 봉지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 사서 좀 밍밍하게 먹는 거 좋아하면 물을 많이 넣어도 되고 좀 진하게 먹는 거 좋아하면은 절반 정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셀러부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남순이었습니다. 형 혼자 어색해져서 방송이 이상해지던데. 응? 남순종님님 쉽게. 아 일단 이 전기휴방부터 딱 말해줘라. 팬들 그것 때문에 혼돈하네. 이거 오빠 콘텐츠 하라고 사온 거니까. 홍일이 이님 응? 이거 해. 응. 어제 방송 끝나고 아마. 공준이랑 얘기 좀 더 했냐. 그냥 보냈지. 갈게. NS 루플라님 쉽게. 밤스트가 더 나은데요. 포뇨다이님 쉽게. 너 다시 보기 봐라. 너 방송인데 왜 너가 오디오 안 채우냐. 키키키키키키.